서울학생중간연구는 서울학생들의 역량, 행복감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후 더 좋은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서울학생중간연구는 일정한 시점부터 그 결과를 꾸준히 관찰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조사 대상자라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학생의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이 바람직한지 지속적으로 조사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작 집단은 어떨까요? 중학교 시작 집단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조사 1차까지, 고등학교 시작 집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조사 2차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한 모든 학생분들에게는 첫째, 매년 답례품이 지급됩니다. 둘째, 역량평가 결과가 제공되어 학생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위 레포트는 3차, 6차 조사 이후에 3개 년도씩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제공됩니다. 혹시 추적된 내 정보가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분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응답한 학생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으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분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도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종단 연구 참여는 서울 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더 나은 학교 교육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 학생들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솔직한 응답 부탁해요. 이상 서울학생 종단연구 소개였습니다.